제가 국내에 있을 때니 저를 찾지만 말아주십시오. 찾지만 말아주십시오. 그 1년 차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연구원을 갖게 하셔서 한 달 동안 쉬게 하는데, 제가 국내에 있을 때니 저를 찾지만 말아주십시오. 한 장로님이 부산에 해운대 앞바다가 잘 보이는 그 숙소 하나를 한 달간 빌려주셨어요. 들어갔는데 진짜 정면에 바다가 그냥 해운대 앞 바다가 전체가 다 들어와요. 거기가 어딘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. 들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? 이야 바다다, 우와 바다다 막 이렇게 했는데, 제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바다를 안 봐요.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, 아침을 먹고 있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. 그 좋은 바다를 쳐다보지도 않고. 바다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. 내가 이래봬도 해운대 앞바다인데. 2층에 조식 뷔페가 있었어요. 조식 뷔페를 먹으러 가면 이제 하루 1박 하는 이런 분들은 이 바닷가 전망이 보이는 그 창가 쪽을 앉기 위해서 막 몸을 날리고, 막 아줌마들은 막 핸드백 집어 던지고, 뭐 장난이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어땠겠어요? 앉으세요. 구석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밥 먹었어요. 잠시 그 좋은 경관을 보면서 밥을 먹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,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을까요? 아마 그 자리 잡기 위해서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아. 우리도 왜 가면 식당이든 어디든 찻집에 가면 더 좋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?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할 것 같아요.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,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얻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, 결코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는,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, 단 순간이라도 누려보기 위해서, 단 몇 분이라도 누려보기 위해서 거기에 앉고자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할까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세상이 높은 곳에 깃들이는 것,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, 그것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.